춘천의 금은방 강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남성이 도로가에 멈춰섭니다. 3분 정도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유턴해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헬멧을 쓰고 흉기를 지닌 상태였습니다. 강도는 흉기를 꺼내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은 흉기를 막다가 손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강도는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떨어뜨린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꼼짝 말라고 그래서 꼼짝 알았다 말았다고 4, 5초 지났는데 상황이 열고선 내가 튀어나왔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40대 용의자는 밤사이 홍천으로 도주한 뒤 춘천으로 돌아왔고 범행 하루 만에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오토바이에 묻어있던 지문 등을 국과수에 보내고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용의자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검거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도난 금품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